쌍용 자동차.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차량을 시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차량 시승을 준비하느라 눈탱이가 퉁퉁 부었어요. 오늘 제가 리뷰할 시승할 차량은 명차라고 명차 반열에 올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차 바로 뉴코란도입니다. 태어나 사나이로 산다. 자연주의 본격 레저카 그란도 쌍용 자동차. 차량은 뉴코란도 모델이고 터보가 없는 저가형으로 나온 그때 당시에 모델이 코란도 유스라는 모델이 있었을 거예요. 터보가 빠져서 조금 더 저렴했던 코란도 유스라는 모델입니다. 벤형이고 2인승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뉴코란도를 타보셨거나 뉴코란도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한때 X세대라고 불렸던 젊은이들에게 드림카였던 뉴코란도 지금 제가 타보겠습니다. 좀 예열을 하지 않으면은 추운 겨울에는 출발이 더디다 못해 기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열을 살짝만 하고 출발을 해야 조금 차가 출발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바디 온 프레임 방식의 차량의 특성상 일단 평지에서는 타이어의 노면 마찰 소음은 없습니다. 노면에 대한 소음을 타이어에서 한번 거르고 쇼바에서 한번 거르고 프레임에서 한번 걸러서 바디까지 올라오는 그런 노면 소음은 없습니다. 게다가 또 바닥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차원과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음이 없는 거겠죠. 악셀 느낌은 악셀을 살짝 컨트롤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꾹 눌러서 쥐어 짠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운행을 해야 조금 시원하게 나간다는 느낌, 그만큼 많이 무디고 더디고 그렇다는 느낌이에요. 악셀을 꾹 밟으면 출발 후 40km까지는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40km 이후부터는 조금 악셀 컨트롤을 해서 가속이 조금 빨리 붙는 편이고요. 느낌상으로는 가속이 붙는 이유가 기어 변속이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어떤 탄력에 대한 힘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차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악셀로 인한 가속 플러스 무게로 인한 가속도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차고가 굉장히 높아요. 뭐 제가 타고 있는 렉선 스포츠 정도의 차고라고 느껴지는데 차고가 높은 것도 있겠지만 시트 자체가 높낮이 조절은 안 되기 때문에 시트가 굉장히 높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낮추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도 좀 더 차가 높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야를 확인하면 시야를 보면
굉장히 하단 쪽 밑으로 시야가 설정되어 있어요. 한 10도 정도 내려보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보통은 승용차를 탈 때는 바닥과 뭐 건물 하늘 뭐 이런 것들이 한 5대 5 정도의 느낌이라면 지금의 이 차량의 시야 같은 경우는 바닥이 6, 건물 하늘이 4 이 정도로 시야가 많이 밑으로 보게 돼 있네요. 그래서 시야에서 약간 이 천장 부분이 약간 걸린다는 느낌 정도. 위를 볼 때는 제 시야에서 천장이 약간 이 선바이저 부분이 걸린다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서 내려 보니까 바닥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위에서 다 내려다 보여요. 아까 처음에 출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열을 했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다. 지금 60km 구간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60km 구간에서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물론 탄력을 받은 상태이고 신호가 없는 쭉 뻗은 도로이기 때문에 60km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고요. 만약에 60km를 가더라도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데, 이 뉴코란도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굉장히 더딘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가다 서다 하는 시내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답답할 거예요. 경차보다도 더 답답합니다. 시속 80km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탄력을 받아서 80km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진 않네요. 악셀을 깊게 밟아야만 8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80km에 도달했을 때 이미 악셀은 끝까지 밟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속 주행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들 비교했을 때 안정적인 주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세심한 악셀링을 필요로 한다고 보면, 뉴코란도 같은 경우는 악셀을 거의 풀악셀 했다가 놓았다가 풀악셀 했다가 놨다가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악셀을 밟는 발쪽에 조금 스트레스가 있는 편이고요. 배기량만 보면 시원시원하게 나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잡고 있어서, 뒤에 정말 많은 짐을 싣고 있어서 가속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요. 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80km 정도 가속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소음이 올라옵니다. RPM이 3000이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어마무시하게 밀립니다. 오래된 차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성능도 물론 영향을 끼칠 거예요. 차도 무겁고요. 이렇게 뭐 좀 작다면 작아 보이는 차가 2.5톤이나 되거든요. 뉴코란도 벤의 적재 중량이 500kg이기 때문에 500kg을 꽉 싣는다고 가정한다면 이 차는 벌써 3톤이 되는 거예요. 3톤의 무게를 던질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토크 쪽에 힘분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거리 도는데도 이렇게 좀 힘들게 돌고, 쇼바가 승차감이 물렁물렁한 게 제가 원하는 주행 느낌이긴 합니다. 스포츠성의 탄탄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물렁물렁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잖아요. 노면에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타이어로 읽어가면서 주행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구형 에코스 혹은 구형 대형 승용차 같은 꿀렁꿀렁함이나 이런 차량의 약간 무른 느낌을 더 좋아합니다. 개인 취향이겠죠. 그리고 변속 느낌입니다. 변속 느낌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이에요.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넘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전부 느껴지고 심지어 거칠게 느껴집니다. 수동 차량을 운전해도 클러치 조작 그리고 RPM, 적정 RPM 등을 이용하면 변속을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거든요. 1단으로 출발하면서 2단 하면서 출렁, 3단 하면서 출렁, 부드럽게 자기가 알고 있는 속도에서 조금 올렸다 바를 때서 변속을 시키고, 조금 올렸다 변속을 시키고, 오토지만 악셀링으로 변속을 조절한다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되겠지만 원초적으로 이 부분은
미션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높아서 마을버스를 타는 느낌이에요. 여기 손잡이가 바로 눈옆에 제 이마 쪽에 있으니까요. 시트가 굉장히 높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손잡이가 옆에 있으니까 편한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액셀을 100%에서 70% 구간에서 조절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작은 코너에서도 이렇게 몸을 써야 될 정도로 코너가 힘듭니다. 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요철을 넘는 느낌은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초바 스프링이 노후가 돼서 요철을 넘는데 조금 버겁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초바 스프링은 한 번쯤 뭐 순정으로 교환하든 대체품 튜닝 스프링으로 튜닝 쇼바 스프링으로 교체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튜닝 쇼바 스프링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중고차 값에 준하는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의 제 성능은 오프로드를 가야 되고 오프로드에서 정말 제대로 된 파워를 보여주는 차이겠지만 순정 차량으로 오프로드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4륜구동 차량이라 하더라도 오프로드에 맞는 본인이 가고 싶은 도로 여건에 맞는 충분한 튜닝이 또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짧은 시즌이었지만 평가를 하자면 이제는 레전드 대우를 받아야 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탑스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스포츠에서의 레전드 대우를 해주는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이 차량의 클라스는 오프로드를 가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뉴코란도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유리나무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시승 리뷰의 꽃 소음 측정에서 뵙겠습니다.